자, 여러분들, 여름에 만나서 여름에 이렇게 촬영을 했다가, 시청자와 함께 가을에서 겨울까지, 예, 동고동락을 했어요. 예, 그동안 혹시, 예, 개인 방송 나가면서 여러 가지 또 궁금한 신상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또, 자유롭게, 그동안 자신한테 일어났던 일 한번, 예, 이실 짓고. 이실 짓고. 광성부터? 광성부터? 먼저. 그다음 저부터입니까? 요거는 길게 조금 하셔도 돼요. 저는 일단 그 사람들이 모두 알아볼 줄 알았는데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는데 항상 그 반응들이 똑같은 멘트들을 듣고 있어요. 그 멘트가 뭐냐면 실물이 이런데 왜 TV에서는 이렇게? 이런 반응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잘생겼다는 건 아니고 카메라나 현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게 대한 갭 때문에 항상 똑같은 소리를 듣고 있어요.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되게 진짜 찍을 때도 재밌었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12월, 지금까지도 너무 재밌게 방송 보고 있어서 약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약간 뭔가 인생 2회차? 약간 사는 느낌도 들고, 막 너무 재밌게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분량이 많아서 제가 평소에 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 분량을 많이 주신 덕분에 좀 많이 깨닫고 네, 좀 이제 행동이나 이런 거를 좀 조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식입니다. 참 살 빼느라 6개월간 고생하고 더 빼고 내년 4월에 바디 프로필까지 찍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DM으로 뚱뚱하다, 돼지다 이런 거 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랑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의 변화는 딱히 없고 친구들이 방송까지 나가서 화장을 안 했어야 됐냐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요즘 조그만 집 앞에 나가도 화장하고 나가거든요. 사람들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화장해도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그거 말고는 똑같이 지내고 있어요. 네. 근데 어딜 봐야 되나? 저는 그냥 비시즌이라서 그냥 여유롭게 재택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워낙 키가 크고 눈이 처진 사람이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도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감사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얼굴이 이렇게 빨갛죠? 더워서 더운 거 히터 틀어졌어. 일단 저희 예고편부터 지금까지 거의 8주 동안 방송이 있었는데 매주 긴장이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딱히 근데 제 생활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일집 운동. 그래서 이제 뭐 밖에 잘 안 나가기도 하고 이제 한 번씩 이제 나갈 때는 번화가 나가는 거는 이제 이 친구들 같이 볼 때, 그때 말고는 뭐, 특히, 뭐, 계속 임신 운동 똑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뭔가 방송을 보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고 조금 성숙해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6년 동안 어떻게 보면 연애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오빠한테 되게 조금 성숙하지 못하게 행동한 부분들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고, 조금 연애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조금 네,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호입니다. 저는 이제 6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월 달에 끝났는데 이제 그 긴 6개월의 대장정이 끝났네요. 생각보다 너무 길었던 시간이어서 정말 34살의 이 6개월을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하면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저를 알아보셔가지고 되게 지금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저 지금 열심히 진료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교에서는 정말 광교분들이 난소를 정말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 나이대 분들이 좀 많이 보신 나이대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횡단보도만 서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알아보셔가지고요. 대박이다. 요즘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좀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써도 알아보세요.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잘 즐기고 있고, 그리고 많이 응원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이제 더 열심히 살고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1기 현숙입니다. 저는 네, 8주간 방송하는 동안 좀 조마조마하고 긴장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끝나게 돼서 너무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자리에 다 같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인상을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고 또 예쁜 말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눈이 네. 안 좋아서. 눈이 안 좋아서 인상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수입니다. 잘 나와. 멋있어. 저는 뭐 그냥 똑같이 지내고 있고, 뭐 가끔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고, 근데 생각보다 또 많이 이렇게 막 뭐 염호처럼 많이 알아봐 주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뭐 여기를 여름이 되기도 전에 이 자리에 앉았었는데, 이제 한겨울이 돼서 또 여기 앉으니까 감회가 새롭고 너무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사실 알아보는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한 뭐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회사 똑같이 잘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빅데이터 관련 교육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서 교육도 수료하고 또 기업 탐방으로 제주도도 보내주셔서 회사에서 좀 좋은 기회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 거 열심히 하고 지냈고요. 가끔 뭐 멤버들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이고 했습니다. 네.